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디어 간담회 진행을 맡은 함윤지입니다. 오시는 길 너무 춥진 않으셨는지요? 기자님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미디어 간담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이 됩니다. 그럼 2022 지스타 미디어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장영국 대표님께서 위메이드의 형제와 미래에 대한 발표를 먼저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영국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공식적인 사진 촬영은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위메이드의 한해 성과와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지난해 지스타 이후 1년 만에 부산에서 뵙게 되니 특히 1년 만에 정상적으로 지스타 개최되는 게 함께하기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니까 게임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초기 투자했던 우빈이 굉장히 큰 성공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초기 투자했던 미케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개의 게임 나이트 크로우와 레전드 오브 이미리를 선보였는데요. 내년에는 이두 개의 게임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상도 받고 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미르코 글로벌 성공을 받고 저희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꽤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게임이 이제 20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요. 100개까지, 연말까지 100개 하기로 한 건 조금 지연돼서 내년 한 1, 4분기 정도면 100개 가까이 될것 같고 그를 통해 얻은 저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오픈 플랫폼으로 업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적 성과를 담아내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 필요해서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리믹 3.0이라는 메인에도 한 달여 전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메인넷에서 쓰기 위한 기축통화인 달러도 3주 전에 런치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이제 게임을 넘어서서 NFT, 이 바오를 중심으로 한 NFT 플랫폼인 나이를 런치했고요. 그리고 이런 NFT와 토큰을 기반으로 한 금융, 인 디파이 서비스 미트파이도 메인넷과 함께 런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 1년 동안 외생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코인계약도 많이 빠졌지만 회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차곡차곡해서 저희가 갖춰야 될 블록들을 완성해가는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블록들이 완성돼 있지만 결국 플랫폼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그 위에서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고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사용자에게 필요한 경험, 유익한 경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틀을 맞춘 상황이고요. 이제부터 이 위에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 각종 게임들을 올리는 게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게 시작을 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올해도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열심히 한 덕분에 저희가 글로벌 리딩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게임에서의 리딩 포지션을 기반으로 게임 외적인 어떤 범용의 블록체인으로서도 1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메일이가 정말로 잘하는지
못하면 질책도 해주시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면서 한국게임사에 한국산업에 한 획을 듣는 회사로 발돋움 하는지 계속 관심 잡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저는 뭐 어떤 질문이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신적인 답변을 드릴 테니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023년에도 위믹스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으로서 위미드와 위믹스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맨 앞에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이드버 이지용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올해 내에 100개의 게임을 론칭하는 목표였잖아요.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중국 게임사와 좀 맞지 않아서 불가능했었던 건지 혹은 뭐 다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원래 이제 설계도가 완벽하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러면 이제 게임 출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예측하고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지만 지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거의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차질이 생겼다기보다는 조금 지연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1사분기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특별히 뭐 어떤 나라나 어떤 게임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면 왜 지연됐냐 라는 질문이실 텐데요. 보면 이제 토크노믹스를 작년에 저희가 미르코 글로벌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게 완벽했냐 하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내는 게임들은 조금 더 바꾸고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그전의 실패들, 그전의 성공들을 다시 학습해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게임을 기획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붙이고 실제로 토큰을 붙여서 게임을 내는 데는 한 달이 안 걸리는 상황이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나 구글이나 스팀처럼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2주 정도면 개발자가 저희가 제공한 가이드라인 문서를 보고 SDK를 붙일 수 있는 정도로까지 잘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기자님. 저희 마이크 드시고 매체명과 성함 말씀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비자관련신문 최영주 기자라고 합니다. 카메라 이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안 보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사실 이번에 출시하는 게임들 문제보다도 이제 내일 또 이제 리믹스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또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위미스 상품으로라는 거 관련해서 사실 저 이제 위메이드 내부적으로 리스크 예측 관리에 좀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블록체인 사업하면서 이제 작년에 공시 문제로 논란이 됐을 때도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분히 위메이드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 같은 리스크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리스크 예측을 못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넘어간 거지 이렇게 이거에 대한 좀 솔직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블록체인과 게임을 이제 접목하려는 이제 뭐 다른 게임사들의 시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메이드를 따라서. 근데 이제 사실 여러 게임업체들이 사실 이런 그 위믹스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이 업계에 조금 이게 업계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과 견해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을 말해야만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사실을 말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고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너를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팩트에 대한 거는 회사 얘기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팩트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못했냐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모든 걸 다 알고 예측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아는 최선하에서 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을 하는 게 보통의 어느 다른 사들과 마찬가지로 해왔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각사와 진행을 했고요. 10여 차례 정도의 질의가 혹은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진행을 했고 또 수차례의 대면 미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게 다 결론이 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고 유메이드는 뭘 잘못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그걸 개선시켜 나가는지가 명료하게 될 텐데요. 그거를 미리 알고 다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면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수습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그랬는지 제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아마 이제 뭐 전수조사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전수조사가 되고 나면 유메이드만큼 한 회사가 아무데도 없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자신하고 있고요. 특히 뭐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산업의 초기에 어쩔 수 없게 일어나는 이런 식의 논란들을 거치면서 저희의 내부 시스템과 내부 프로세스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어느 회사보다 또 세계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보다 가장 더 투명하고 건실하게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앞쪽에 계신 기자님 매체명과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마이크 잡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 중앙일보 김정민이고요. 국내에서는 좀 유메이드가 P2E 모델에 앞장서 계신데 이게 게임업계 안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P2E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P2E에 대한 유메이드의 어떤 철학 그리고 P2E를 좀 불신하는 다른 게임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안에 모든 게임, 거의 모든 게임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틀리죠. 거의 모든 게임이 자기만의 토크노믹스를 구축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각각의 게임이 자기의 토큰을 발행하고 자기의 NFT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저의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더 재밌기 때문에. 게임이 더 재밌기 때문에 모든 게임들은 그걸 따라갈 거고 게임이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유저들이 욕을 할 겁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확고한 믿음이 있고요. 다른 회사들의 오해는 일단은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선탄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성공적인 블록체인 게임이고 가장 성공적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인지도가 충분치 않습니다. 저희의 실제에 맞게 이름값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블록체인 게임 하면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생각하고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생각하면 엑스 인피니티를 생각합니다. 근데 엑스 인피니티를 해본 모든 게이머들은 이건 게임이 아니다. 재미없는 게 돈 버는 거, 이건 게임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엑스 인피니티를 해본 모든 게임 디벨로퍼들은 저희 내부의 개발자들 포함해서 이게 무슨 게임이냐, 이런 거 만들려고 게임 개발자 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근데 전 세계적인 지금 현재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크노믹스를 적용하겠다고 한 회사들도 저희가 이제 토크노믹스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떤 큰 교훈이 있습니다. 토크노믹스는 유저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즉, 회사가 NFT를 만들어 팔고, 코인 만들어 팔고, 게임 내에서 이런 식으로는 토크노믹스가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부 서구권에 이제 크립토를 시작으로 해서 게임, P2E 게임을 하는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NFT를 팔아서 얼마를 땡겼다는 이런 표현도 쓸 정도로 사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델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오해들 때문에 유저들, 서구권 유저들 같은 경우 NFT 게임, P2E 게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회사들, 블리자드 같은 큰 회사들도 CEO가 선언도 했죠. 자기네 게임에 NFT를 적용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그것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의 오해를 레버리지하는 것도 저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올해 한 해가 만약에 세계 경제가 좋았고 크립토 시장도 매우 좋았다면 아마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플레이포원 게임,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안 좋은 거를 저희 좋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맞는 건 아니고 저희는 받아들여야 될 기본 컨디션입니다. 그것들을 저희는 잘 레버리지해서 오히려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맨 뒷줄에 계신 핑크색 의상 입으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수 기자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B2B 부스 이렇게 나오시면서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하셨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질문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유메이드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요. 유믹스의 위상과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서 제가 B2B 부스에 쉬는 시간에는 계속 있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특히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제가 방금 전에 오다가 중국 파트너를 만났거든요. 우연히 지나가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해외에 계신 분들의 방문이 되게 늘고 있는 게 작년과는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각국의 그런 검역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올해는 해외에 방문객이 늘었다는 게 B2B의 좀 다른 풍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난방 입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매체명과 성함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TV의 정호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P2E 게임을 더 유저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다, 왜냐면 더 재미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더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P2E 게임이 어떤 측면에서 더 재미있는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P2E 게임들 워낙 많지만 뭐 어떤 부분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재미를 찾을 수 있을지 저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게임을 코인을 만들고 NFT를 치면 재밌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재밌는 게임이 NFT하고 코인을 붙이면 더 재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걸 재밌게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걸 조금 더 재밌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게이머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게 게임성을 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쉬운 예로 윷놀이, 제가 윷놀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윷놀이를 하는데 뭐 이기고 나면, 아니면 뭐 중간에 룰 같은 걸 정해서 하나, 뭐 바둑알 하나에 1,000원씩을 받는, 아니면 100원씩을 받는 게임이 있다고 했을 때, 게임 훨씬 더 재밌어지죠. 그건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늘 경험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게 윷놀이의 게임성을 해치나요? 네, 부루마블, 모노폴리를 할 때 굉장히 작은 돈의 단위로 그 게임을 합니다. 심지어 뭐 건물 같은 걸 NFT로 전환시켜서. 다 끝나고 나면, 한 1달러 정도를 더 봅니다. 모노폴러가 되면. 훨씬 더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그게 근데 모노폴리의 게임성을 해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데 이거에 뭔가 돈을 버는 요소를 넣으면 게임 더 재밌어진다가 아니라 원래 재밌는 게임. 예를 들면 나는 게 리니지. 리니지의 아이템들이 NFT가 되면 리니지가 게임성을 해칠까요? 아니면 더 재밌어질까요? 아니면 유저들이 그걸 원할까요? 그란데프트 오토. 지금도 너무 재밌죠. 근데 거기 아이템들이 굉장히 낮은 단위지만 다 NFT가 되고 거래가 된다. 그게 그란테스트 오토의 게임성을 해칠까요? 아니면 더 재밌어질까요?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거는 재미없는 거를 재밌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든 20개 게임이 각자 나름의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개발자들 똑같이 평가하는데 그 게임의 포텐셜보다는 다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실패한 거는 게임이 재미없어서지 NFT하고 코인 때문이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게임이 코인과 NFT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유저들이 요구할 거예요. 왜 너희는 안 하냐?
아니 저 게임은 NFT 만들고 코인 만들어서 내가 밖에서 거래도 하고 때로는 돈도 조금 벌 수 있는데 왜 니네는 너희가 팔아? 왜 유저들끼리 거래를 못하게 해? 이 요구를 저는 어느 게임사도 묵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드릴 테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시장 이동수 기자입니다. 최근 뉴웨이드가 블록체인 사업 중에 집중하시면서 게임시장에서 좀 정평가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장영구 대표님이 뉴웨이드 수장으로 나서신 이후부터 뉴웨이드가 미드포라는 이제 히트작을 내셨고 이번에 공개한 신작 이 정도 현장 반응이 되게 대단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P2E나 블록체인보다 순수 게임 산업에 좀 집중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미르 IP 현재 뭐 그 현황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회사가 진화해 가는데 그러면 너희가 제일 비슷한 회사가 어디야? 뭐 블리자드가 될 거야? 텐센트가 될 거야? 아니면 뭐 NC가 될 거야? 뭐 이런 질문이었다면 질문도 제가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미르포 글로벌에 3년 전이죠. 2년 전에 3년 전에 미르포 글로벌 출시할 때 약간 IP를 강조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블록체인 저희가 태동하고 준비하던 시기였으니까 지금은 저희는 이제 IR 할 때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스팀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스팀은 물론 이제 둘은 레이어가 다르죠. 스팀은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으로 지배적인 플랫폼이 됐습니다. 스팀이 15년 전에 첫해 35개를 런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000개. 그러니까 거의 PC 게임들은 대부분 다 런치했다고 보여주죠. 물론 안 들어가고 자기 IP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은 아니고요. 각각의 게임이 자기의 토큰과 NFT를 발행하게 해주는 토크노믹스를 갖게 해주는 오히려 디지털 이코노미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1년에 게임이 글로벌이 5만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팀은 이제 PC 게임만 다 잡으니까 한 11,000 개고요. 저희는 그 5만 개를 다 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고 이미 지배적인 플랫폼인 스팀이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하고는 다른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컴패터블 하다는 것. 그들이 어떤 정책을 가져가든지 간에 저희와 컴패터블 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둘의 비중이 어느 게 더 높냐라고 하면, 밸브로 보면 사실은 지금은 스팀이 더 유명하잖아요.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게 비즈니스도 더 크고 경제적인 가치도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플랫폼에 더 업무에 나갈 겁니다. 하지만 스팀도 여전히 훌륭한 개발 스튜디오로 좋은 프랜차이즈 게임을 갖고 있고 개발하잖아요. 그건 저희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계승한 레전드 오브 이미를 내는 거고 또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될 나이트 크로우도 출시하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 얘기는 아마 중국 질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제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왔으니까 게임 쪽이 좀 더 최악은 지나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P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는데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구축되고 있어서 그건 그것대로 원래 잘하는 거니까요. 정상화를 시켜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되도록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뒤쪽에 여자분 기자님, 오른쪽에 계신 여자분 기자님 마이크 드릴 테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넷뉴스 유기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질문 드리는데요. 그 연초에 글로벌 로드쇼가 그 UN 2002 발표를 하시면서 마지막이 아마 이번 지스타 2020가 될 거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UN 2020 자체가 그런 이제 글로벌 게임업계 대상으로 유닉스 플랫폼을 알리겠다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그 윈2020을 이제 진행을 하셔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월 기자간담회 때 블록체인 소셜 카지노 게임 관련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말하기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그 블록체인 소셜 카지노 게임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고 사업 모델도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셜 카지노 게임은 다음 달 12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소셜 카지노라는 것도 장르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게임들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토크노믹스의 게임이 가능해서 일단 첫 번째 게임이 12월에 나왔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소셜 카지노 게임만 굉장히 많은 출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계약을 하거나 같이 하기로 한 회사들도 게임만 10개가 넘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소셜 카지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소셜 카지노가 허용한 나라에만 서비스를 할 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윈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게임 행사를 중심으로 크립토 행사들까지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많이 설파를 했고요. 그 과정 중에 계약한 이제 해외 업체들도 많이 있고 아직은 아까 앞서 어떤 기자님들 질문처럼 사실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1대1로 만난 회사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쩌면 블록체인 씬에서 위메이드 위치라는 게 좀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노드 카운슬 파트너에 있는 뭐 블랙데이몬이나 피그먼트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록체인 회사들입니다. 블록체인을 검증하고 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의 글로벌 넘버원, 넘버투에 해당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파트너들이 저희 노드 카운슬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위믹스의 위메이드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위치하신 검은색 블레이저 입은 남자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머니에스 양재룡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 지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두바이에도 지사를 세우셨고 또 아부다비에도 세우신다고 관련 계획을 또 언급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요새 가장 이슈가 사우디의 네옹시티잖아요. 네옹시티가 이제 사우디가 이제 AI를 통한 스마트 시티 구현이 목표인데 좀 코인이나 뭐 이런 블록체인이 그 도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네옹시티도 위메이드가 향후 해외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하자면 일단 저희가 이제 중동을 공부하다 보니 중동의 거점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중에서는 아부다비하고 두바이라고 이렇게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바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법인 설립 위치를 지금 아부다비로 바꾼 상태. 그래서 아부다비 법인 설립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네옹시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권일용 장관님이 해서 한국 기업들이 쭉 갖는 걸 봤는데. 블록체인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IT 회사들도 많이 있고 통신 회사들도 있는데 블록체인 기업이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이게 도시가 완성되고 퍼즐이 완성된다. 디지털 이코노미가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를 저희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진행 중이고 직접 이제 사우디 쪽에서 요새 방문이 많으신데 지난주에도 사우디에서 여러 뭐 벤처 캐피탈도 오시고 투자부 장관님도 오시고 해서 저희가 미팅도 하고 하면서 하나씩 맞춰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일은 저희 뭐 여기까지 오는데 4년 10개월 걸렸거든요. 실제로 지사를 설립한다고 뭐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은 걸리는 일이니까 시간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포기하지 않고 중동시장을 접근할 생각입니다.
특히 중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공장을 줘서 사실은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설득하는 게 결국은 돈 많으시니까 파이낸스, 그 다음에 공장 말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파이낸스와 소프트웨어 결합, 이게 블록체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저희가 적절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에 계신 니트 입으신 여자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의 가끔 기자입니다. 오늘 다현장의 신작 두 종을 공개하셨는데 이번에 공개하신 신작도 이제 뉴스에 온보딩이 되는지 온보딩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당연히 온보드가 되고요.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출시일이 확정된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토크노믹스를 적용하지 않은 형태로 4월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레전드 오브 이비르는 오늘 아마 출시를 공개를 못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출시를 한 다음에 다른 게임들처럼 한국에서 먼저 출시한 다음에 토크노믹스를 적용해서 글로벌로 갈지 아니면 글로벌로 바로 갈지 늘 고민하고 있어서 아마 출시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가 그래픽 품이나 이런 게 글로벌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품이라 글로벌로 토크노믹스를 붙여서 먼저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구현할 거냐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르포보다 진화된 게 미르엠에 적용이 됐고요. 미르엠이 이번에 다음 달에 출시하면 미래 블록을 출시하고 나면 이제 또 거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잘하는 점들이 드러날 거고 아니면 되게 저희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점들도 또 드러날 텐데 그런 것들을 학습해서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을 적용할 거고 더 나아가 미래엠에는 이제 그 미르포 글로벌의 하이드라가 미래엠에서 재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내일 또 강연할 인터게임 이커넘 게임들이 경제적으로 연결된다. 먼저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나면 두 번째로 플레이적으로 연결된다 하는 식으로 구축해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나이트크로우나 레전드 오브 이미르 같은 경우는 저희의 플래그십 라인업들이기 때문에 토크노믹스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토크노믹스가 점점 복잡하고 진화된 현실의 경제처럼 그런 방식으로 적용될 거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드릴 테니 매트 명과 성함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지금 환경이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P2E나 블록체인 게임이 영업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경계심도 되게 높은 상황인데 블록체인이나 NFT 이거를 그 소셜 카지노 게임에다가 붙이게 되면 그 블록체인 게임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나빠지지 않을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 토게임 이코노미를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게임에서 취득한 토큰이 이런 게임에다가 투입하는 게 가능해지면 또 국내 서비스 길이 조금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뭐 국내의 법이나 제도나 아니면 뭐 행정이나 아니면 여론, 정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고 큰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해외를 나가지 못한다면 국내만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국내에서 법이 개정되고 블록체인 게임이 허용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언제까지 될지가 사실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의 우선순위는 이제 해외에 관한데 있고요. 소셜 카지노는 이제 게임 분야 중에서도 사실은 법 제도가 해외에서 제약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법과 제도를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다시 간략하게 답을 드리면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만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저희가 글로벌 사업의 여부나 전개를 결정하기에는 글로벌 시장이 너무 커서 저희는 글로벌 각 나라의 법과 규제에 맞게끔 사업을 전개해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뒤쪽에 서 드신 기자님 마이크 드릴 테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미 이월용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위메이드가 e스포츠라는 DRX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공교롭게도 이달 초에 로이드컵 우승을 하고 나서 좀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 시기상 로이드컵 우승 뒤에 고려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로이드컵 우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DRX 팀의 그 로이드컵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DRX와의 파트너십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e스포츠 쪽이 항상 그랬듯이 좀 NFT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나 이런 것에 NFT화가 좀 약간 메인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맞춰질지,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DRX에는 되게 역사적인 선수들, 그 철권의 이제 무릎 선수라거나 아니면은 워크래프트3의 장재호 선수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의 이런 그 경기 내용, 이런 것들을 NFT화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구단뿐만 아니라 그 게임 종목, 네, 워크래프트 3 블리자드라든지 이제 반다이 넘고 할건 이쪽과도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뭐 NFT의 뭐 긍정적인 데도 있고 부정적인 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계속 제가 모든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에 저희 뭐 좋은 일이라고 칭찬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같은 경우도 최초로 합의했던 거는 지난 5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계약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DRX도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훌륭한 팀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충분한 성적을 못 냈던 팀이어서 저희는 사실 이제 같이 성장하는 게 저희의 파트너십의 기본 전제라 그 기준에 되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마침 저희랑 같이 하기로 네, 물론 발표는 안 했지만 했는데 그 주말에 우승하고 이런 소식을 들어서 되게 저도 굉장히 기뻐하고 너무 이게 뭔가 좋은 기운을 받은 느낌 이런 게 들었던 것 같고 다행히 DRX 분들도 우리가 비록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믹스랑 같이 하기라도 한 다음에 그런 걸 보니 이믹스가 기운이 좋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오히려 뭐 이제 우승했으니까 뭐 조건을 바꾸자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더 좋다 기운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되게 잘 만든 파트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좋아졌을 때 이렇게 말 바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약속 그대로 하자 그래서 되게 파트너를 잘 골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NFT의 그 가장 직관적인 형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컬렉터,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근데 저희 나일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개념으로 NFT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렉터블의 증서로도 NFT는 물론 가치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떠한 이코노미를 대표하는 특히 이제 e스포츠 같은 경우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 그 자체가 NFT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선수의 팬클럽이 팬클럽의 토큰이나 팬클럽 NFT를 발행해서 팬클럽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이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뭔가 나오는 걸 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련된 걸 사기도 하고 그 팀이 잘했을 때 그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의 성과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코노미를 만드는 게 NFT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성공 케이스를 저희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미르포 글로벌이 나오기 전까지 블록체인 게임의 성공을 못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태고 하지만 저는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미래에는 우리가 결성하는 모든 커뮤니티들이 다 커뮤니티 토큰을 만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모든 커뮤니티는 다 일종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회비를 걷던 아니면 회비를 어디에 쓰던 뭐 동창에 있는 소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거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 어떤 식으로 커뮤니티에 다오의 토크노믹스를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래그십을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때
대표적인 분야가 스포츠, 그리고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에서 세 번째 줄에 난방 입으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테크엠 이성우 기자입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리메이트가 이제 경제 리믹스 플랫폼 경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고 이제 디파이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계신데 이번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좀 디파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신뢰도를 높일지 그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뭔가 뭐 회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계적인 공시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말씀하신 뭐 공시를 고도화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뭐 회계 처리를 좀 명확한 기준을 준비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FTX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팩트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팩트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고 해석들은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되게 결정적인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레리 서머스 교수님의 이거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아니라 엔론 사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엔론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분식회계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엔론이 분식회계했다고 석유 인더스트리가 욕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FTX 사건의 본질은 코인을 가지고 뭘 하긴 했지만 코인이 본질이라기보다는 내부 회계, 내부 관리 제도가 하나 더 거쳐져 있지 않아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거나 고객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거나 하는 그 문제가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큰 거래소고 코인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나 다른 회사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지만 FTX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의 문제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제가 올해 아마 많은 데서 썼는데요.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기술적 혁신,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산업, 이제 인더스트리가 되는 과정은 옥석 가리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닷컴버블 때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그중에 제가 정확히 정량적으로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한 1% 정도가 살아남았을 거고요. 스마트폰 레볼루션이라 불리는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앱들이 막 매일 쏟아질 때 엄청난 앱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중에 1%도 안 살았던 그런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거고요. 저는 코인이라고 예외일까? 블록체인이라고 예외일까라고 하면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거고요. 그거의 일환들이 올 봄에 있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때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고 원가를 구축해 갈 때는 이제 되게 소규모로 할 때 저희 멤버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남들은 그렇게 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못하겠다, 아니 다른 프로젝트는 다 하는 걸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상선에서 못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들이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더 걸리더라도 그냥 우리 지켜가면서 하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회계법인이 저희의 감사 의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 의견 거절이 되고 진짜 여기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법인한테 감사 의견을 받아야 되고 회계법인을 뭘 보냐면 이런 거죠. 이 코인 누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으면 감사 못한다.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통제되고 실제로 너희가 있다고 하는 게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존의 프레임워크들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내부에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냐에 있어서는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가장 많은 일들을 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당연히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수도 있었고 아까 이제
왜 예방하지 않았냐고 제가 질책을 받긴 했는데, 하지만 다른 곳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잘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시 관련해서도 그 저희가 공시 사실 가장 열심히 하잖아요. 아마 건수로나 아니면 분기 보고서를 내는 그 토큰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 분기 보고서에 각각의 토큰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시장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24시간 돌아가고 빨간 날도 하나도 안 쉬고 하기 때문에 분기 단위의 공시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많이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제가 약속한 거는 거의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매 하나의 코인이라도, 하나의 우리의 유닉스 코인이라도 나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게 저희가 마케팅을 위해서 쓰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지갑을 옮기든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공시를 하겠다. 공시를 해서 시장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걸 미리 알리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들, 불필요한 원칙들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 하는 게 저희의 공시 시스템의 기본 시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튼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자체에 대한 말을 못 믿겠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량 전체를 커스터디 업체, 수탁 업체에게 맡겨서,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빼기 위해서는 이 수탁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따라서 수탁 업체 자체가 저희의 공시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자체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또 더 변형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잘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하고 정말 그럼 너희가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중요한 일, 더 문제가 되는 심각한 일들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계속 더 충분히 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뭐 제가 착하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꿈이 커서인데, 정말 글로벌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이 되고 싶거든요. 법도 지키고 제도도 지키고 회계도 지키고 공시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에서 네 번째 줄에 하얀색 패딩 입으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매체 명과 성함 말씀하신 후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스포츠월드의 김수기입니다. 그 위메이드 그룹이 갖고 있는 그만큼 자산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자회사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팡이라는 유저의 IP와 그와 관련된 파생할 수 있는 많은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플레이가 블록체인 사업과 결부지었을 때, 결합되었을 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을지와 현재 지금 작업 중인 개발 상황 같은 거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제가 위메이드 커넥트가 직접 상장이 안 되면 위메이드 플레이를 통한 합병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긴 한데요. 지금 당장 이제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훌륭한 스튜디오잖아요. 한국의 모바일 게임을 연 썬데이 토즈라는 스튜디오. 물론 초기 창업자분들은 회사를 떠났지만 회사의 역량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에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회사의 역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 애니팡 시리즈 3종으로 캐주얼 게임의 토크노믹스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할 거고요. 저는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가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저희 예상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셜 카지노의 좋은 스튜디오를 이메이드 플레이가 자회사로 갖고 있거든요. 두 회사를 합병하면 전체적으로 순위가 한 20등 좀 넘는 정도 순위여서 거기서도 매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소셜 카지노를 선보일 거고, 그게 플래그십이 돼서 다른 소셜 카지노 업체들도 토크노믹스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스튜디오고 드디어 이제 다음 달이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앞쪽에서 세 번째 줄에 계신 여자 기자님 마이크 드릴 테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의 임지혜 기자입니다. 우선 나일, 뭐, 핑글즈, 피니커즈, 베이글즈, 신규 서비스 많이 발표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좀 위미스 핀텍이나 위미스 위메이드 실적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사실상 국내 게임 업계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오셨는데 내년부터는 투자나 비용 그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상대 가능성 없다는 말씀이 현재까지 유효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NFT의 이제 DAO 모델 같은 경우 결국 저희 플랫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래그십이 돼서 다른 외부의 업체들, 외부 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제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경제적으로도 각자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핑글들 같은 경우는 영화 인타임 보시면 그 시간을 서로 사고 팔고 주고받고 이런 모델 있잖아요. 그것들과 커뮤니티, 메타버스를 엮는 모델이라 충분히 수익성을 많이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저희의 연결 실적, 재무 실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 싶은 상태에 이르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많아야 되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훨씬 더 좋은 회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더 가속화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제가 한 2,000명 정도 얘기했는데 1,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이 한 1,600명 되니까 1,8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들었거든요. 올해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내보내고 안 뽑고 하는데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많은 두 배 이상 사람이 있는 한데 여전히 지금도 저희는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이라는 거는 제 모든 게 다 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블록체인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모든 걸 다 넣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 데이터가 유변조가 된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저장하는 게 분산 원점으로 저장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워낙 효율적으로 데이터 유변조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변조가 되면 안 되는 모든 것이 블록체인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해를 하시죠? 그 다음 제가 얘기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데이터가 우리는 유변조돼도 상관없어요. 이런 데이터가 세상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시간성이 중요한 게임의 뭐 타격이나 피격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경제가 들어간 데이터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0.001초 만에 되는 게 0.1초 만에 되는 정도의 속도로 느려지긴 한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10초도 기다리겠다. 야, 돈이 들어간 당연히 기다려야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코노미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로 올라오는 거고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메인넷이 될 거고 그게 저희의 지향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유의종목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는 되게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문제인가는 떠나서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코인홀더들이나 아니면 주주분들이나 되게 불확실한 상황을 겪게 만든 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고. 사실 회사의 잘못의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니까 사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뭐 많은 정보들이 밖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개된 정보들로만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을 지정했을 때 사유가 실제 거래소에 신고한 예상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협의체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답을 못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때 추론을 말씀드린 거고 그 입장에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뭐 더 받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으겠습니다. 맨 앞쪽에 앉아 계신 빨간색 옷 입은 기자님 마이크 드릴 테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TV 정동진 기자입니다. 다르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백서를 보다가 이전부터 궁금했던 게 40원더스에 대한 선정 기준, 그 다음에 이 40원더스가 공개돼야만 페이지 1.0으로 가는데, 페이지 2로 가는데 사실상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사실상 잡고 해주면 그냥 빨리 공개하고 페이지 2로 넘어가고 그래서 예정된 6월보다 이게 앞당겨질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서브가 페이즈 3로 갈 때 이 40개의 원더스 멤버들은 버려지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레이어 1을 초반으로 해온 뭐 해오고 있고 나온 프로젝트라면 나중에 향후 또 다른 레이어 2 프로젝트들하고 뭐 협력을 하거나 이런 검토 중인 뭐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하비 알고리즘이 이제 POA로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페이즈 이제 3로 갈 때 포스 계열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스에는 처음에 위믹스 3.0을 올릴 때 포스 계열로는 위믹스 3.0을 원하는 서비스를 못한다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질문이 세 가지였죠. 그 페이즈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페이즈 2로 가는 데 있어서 40개가 확정되면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페이즈 1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 이제 페이즈 2로 가게 됩니다.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일단 코리 원더스라는 노드 카운슬 파트너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선정된 파트너들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전망은 내년 6월이다 하는 게 이제 페이즈 2의 얘기라는 말씀이고요. 페이지 2 때 버리는 거냐? 버리지 않습니다. 그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이야 저희가 시작이니까 노드 카운슬 파트너가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노드 카운슬 파트너는 이 메인넷에 블록체인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들과의 형평성의 차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더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더 자기 걸 건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이내믹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지 저는 파트너들, 저희가 기존의 거버넌스 파트너들도 지금 다 노드 카운슬 파트너로 이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듯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두 번째가 이제 다른 레이어 2. 맞습니다. 두 번째가 레이어 2. 레이어 2는 오늘 혹시 강연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의 이제 리믹스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요. 리믹스 아닌 다른 걸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들은 디파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만드는 팀들인데요. 그 중에 한 팀이 지금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 리믹스가 이더리움 계열이라 그 기술이 그대로 적용돼서 리믹스의 레이어 2로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 제휴는 또 열려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제휴는 없고 하지만 레이어 2라는 게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지만 저희 사업이 커지면서 이 사이드 체인만으로는 부족해서 메인넷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메인넷도 얻어 쓸 수 있는 건 아니니 직접 만들자고 한 것처럼 레이어 2도 결국에는 이 퍼포먼스, 아까 말했던 디지털 이코노미 모든 게 다 블록체인으로 왔는데 그걸 메인넷에서 다 처리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레이어 2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이코노미가 되기 위해서 레이어2가 없이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레이어2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레이어2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앞선 기술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고 그 연구 개발을 위한 한국에서의 연구 유명한 교수님들과 함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단체 이런 것도 설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2는 직접 또 만들고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리믹스 기반으로 확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POAS라고 부르나 POSA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POS라는 게 원래는 아무나 다 노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게는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래서 노드 개수를 제가 지금 40개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 개수는 제한적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POA라고 부를 수 있고요. 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노드의 보상들은 노드의 스테이킹한 물량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POS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의 개수는 유한한데 노드의 스테이킹한 거에 따라 노드의 보상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몇 가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쪽에서 여섯 번째 줄 중간에 위치한 검정색 패딩 입으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기 감사합니다. 지진의 코리아 김원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그 유니스 목표 금액을 200달러로 말씀하셔가지고 주목을 받으셨는데 그 말씀하신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좀 시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또 유니스의 목표 금액을 200달러로 잡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200달러라고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소각을 할 때 어느 가격까지 할 거냐에 있어서 그때 아마 200달러라고 제가 제안을 정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의 수요의 공급에 따라 움직이고 또 경제 상황, 금융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목표 가격, 언제까지 뭐 얼마의 목표 가격이라는 거를 사실은 갖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더 크면 더 좋은 것에 대해서는 목표를 갖지 말라라고 이제 제겔치가 한 25년 전에 책에서 쓴 게 있어서 사실은 그런 목표 가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게 저희 책무고 그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질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네 번째 줄에 회색 가디건 입으신 기자님 마이크 드릴 테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포먼 기자입니다. 저는 단기적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년을 마감해서 내년 사업계획 짜셨을 건데 올해 2개분기가 좀 일단 적자에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여러 가지 좀 대외적으로도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짜셨을 때 최소한 실적 방어나 어떤 주가 방어나 어떤 회사의 그 견조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장치 같은 전략 같은 걸 좀 고려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좀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증권 쪽 리포트를 보면 목표치,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 단기 실적은 좀 불가피한데 게임 쪽에서 선방 내면 개선될 수 있다는 리포트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실적 측면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전략 방안 좀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기도 잘하고 장기도 잘하고 싶고 돈도 잘 벌고 또 성장도 잘하면 좋은 게 다 좋은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이메일 입장에서 이 선택입니다. 뭔가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 투자를 좀 줄여서 그래도 좀 이익은 내면서 천천히 가볼까라는 게 선택지 하나라면 다른 선택지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1등인데 아니 이런 기회를 일생일 때 회사 일생에도 처음 맞는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놓치냐 하루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 주간의 어떤 이벤트들이 저한테 되게 뼈가 아픈 거는 사실은 좀 시간이 좀 우리가 그 시간을 원래 하려던 일을 좀 못하고 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드렸죠.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시간 동안 투자를 열심히 해야지만 잘 되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단기적으로 적자가 나는 거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음 달에 출시한 미래임이 잘 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리믹스 플레이가 잘 되거나 하면 성과는 금방 개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게임의 성공을 사업 계획으로 세울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어떤 언제 어떻게 되면 우리가 개선될 겁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약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도 우리 언제까지 할 건데 도대체 뭐 돈이 그렇게 많아?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도 이제 우리 아마 이제 내년에 초에 재무제표가 나올 텐데 올해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저희 현금으로 플러스이거든요. 내년에도 뭐 우리 또 미테가 굉장히 잘 됐잖아요. 저희 초기에 투자해 놓은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몇 년간 저희가 투자 많이 해서 혼돈 났지만 투자 굉장히 잘 해왔잖아요. 또 이번에 그 세계적인 회사와 국내 유수한 기관도 투자도 받고 그래서 그 회사 아무리 열심히 투자해도 회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경영자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하지 않게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하려던 일을 우리가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안에 우리가 원하는 재무 상태에 도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오면 개선은 되긴 할 텐데 그게 언제 어느 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공격적인 투자는 계속해야 될 때라는 게 저희 경영적인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으십니다. 네. 그럼 마지막 두 분 더 두 분 마지막 두 분 받는 걸로. 네. 네. 저기 그럼... 네. 분홍색 주신 분이랑 까만색. 안녕하세요. 딥스타트의 최재환이라고 합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크래프트 메인넷의 위스토폰이나 메인넷의 위스토폰 두 가지 게임이 존재하고 있고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크로스체인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리믹스 플래그도 성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출시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동화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코퍼 파이낸스 대출 받고 청산 당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단이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서는 1월 이후에 유동화가 유동화 하지 않았다고 쓰여있는데 이 강제 청산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 간담회에서 중국 게임자들이랑 논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위믹스 온보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예, 안 드렸으면 후회를 할 뻔했네요. 제가 가능한 한 외워서 하려고 하는 질문이 많아서 처음으로 썼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게 중앙화된 시스템들,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기존 시스템을 다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근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홀더가 나는 클레이튼의 그냥 리믹스 클래식 갖고 있고 싶어. 그거를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따라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011, 010처럼 예, 누군가가 끝까지, 근데 이제 011은 없어지기라도 했죠. 중화화된 시스템이니까. 누군가가 끝까지 난 클레이튼 위에 내 리믹스 클래식 갖고 있을래? 그러면 그걸 저희가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좀 비전 질문에 답을 드리면 테크니컬리는 어쩌면 영원히 둘 다 같이 운영해야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의 서비스는 이미 다 리믹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11을 쓰시는 분들이 남아있는 정도지 그거를 저희 같이 양쪽에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뭐 유통량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도 이제 뭐 그쪽에 합사를 해야 되는 복잡하게 막 나오는데 결국은 많이 좀 정리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퍼 파이낸스 관련된 건데 저희가 이미 분기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코퍼 파이낸스에, 그러니까 코퍼 파이낸스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거에 우리가 얼마를 빌릴 수 있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2분기 때 10억 정도를 대여를 했었습니다. 코파파이너스 6만 불 정도를 대여했는데 유닉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성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 보고서에 기재를 했고요. 성산됐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처럼 야 그런 식으로 너가 시장에 파는 거 아니냐는데 설마 저희가 유닉스 가격이 반쯤 떨어질 걸 기대하고 그걸 그렇게 유동화해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을까요? 심지어 만약에 그걸 진짜 유동화한다면 그 가격에 팔지 그걸 반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서 청산시켜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건 좀 너무 과한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그 유동화라는 거는 우리 올 초에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정의되는 게 시장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걸 유동화라고 했고 저희가 분기보고서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화도 법적 용어는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유동화의 개념을 달리하면서 저희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유동화라는 단어를 뭐 제가 정의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지만 적어도 우리 맥락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이슈가 돼서 그게 유동화라고 정의를 했고 그런 시장을 통한 유동화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가 환영을 했고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위믹스를 직접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왜 진작에 그렇게 안 했냐 그렇게 했어야지 라고 다 정리된 건데 이제 와서 다시 유동화라는 개념을 막 다른 식으로 정의하면서 그것도 사실상 유동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약간 좀 그러면 이게 건전한 논의도 안 되고 이게 유닉스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은 들겠습니다. 기자님이 그러셨던 뜻은 아닙니다. 기자님 질문이 와서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국 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논의가 급 진전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G스타가 제대로 열리면서 모든 이제 해외 출장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지난 2, 3년 동안 답답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나가야지라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외국 게임 개발사분들이 오셨고 중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텐센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 회사들이 와서 중국과의 사업의 진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이벤트도 끝나고 또 중국의 그 격리 기간도 줄어들고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계신 남자 기자님 마이크 드릴 테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캐스트의 이태용 기자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에 겹친 게 좀 많이 있었고 안 나왔던 질문 중에서 ESG 경영 관련 좀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위메이드에서 이제 위믹스를 가지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고려대 학교 등 이제 대학 기관에 이제 기부를 하셨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부를 위해서 유니세프와 이제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또 유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ESG 경영 방침이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ESG 조직위원회를 이제 신설했다는 자료도 보내주셨다 하는 분이 사회공헌 활동에서 어떤 면에서 차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기본이지만 저희는 그걸 넘어서서 그것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게임 회사였고 게임 개발사, 게임 퍼블리싱만 했다면 사실은 ESG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재밌게 만들면 게이머들은 어떻게든 와서 해주니까. 하지만 저희가 플랫폼이 된다면 내부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책무, 환경과 사회적인 어떤 성장을 위한 사회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무를 저버리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ESG로서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주신 뭔가 자원이 필요한, 자원이 필요해서 좋은 일을 하는 연구를 하던 아니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던 그런 데에 대한 기부는 지속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ESG로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질의사항은 추후 PIC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